이게 뭔가요? 모자반에 뭐 쇠미역에 김에 톳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정수 씨 뭐 많이 네. 드시고 오셨으니까 진짜 네.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던가요? 전 지금 기운이 많이 회복이 돼 있고요. 네. 요즘 또 계절 변화에 제 몸과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몸에 좋은 해조를 드시고 기분도 업, 몸도 업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고 하니까 더 욕심이 납니다. 네, 네, 해조류의 왕국 안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해조류 박람회 이에 맞춰서 신나는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퍼포먼스, 또 개그 공연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웃음 페스티벌, 또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줄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조류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해조류 대향연,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6시내 경영 오늘 특별 생방송으로 완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14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현장. 지금 뭐 이 시간에도 관람객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네. 네. 지금까지는요, 눈으로만 구경을 했는데요. 이제는 해조류 직접 맛보러 가야죠. 네. 네, 김정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행복한 여자입니다. 오늘만큼은. 네. 자, 완도에서는요 정말 어지간한 해조류들을 한눈에 예,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요리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맛있는 완도의 해조류 밥상 한번 저하고 같이 드셔보실래요? 천혜의 자연경관 완도 구내면입니다. 바다야 잘 있었니? 바다 향기 좋고 우와 바닥에 벌써 해조류야. 구내면에서 또 남선리는 청정갯벌이 유명하지요. 이곳에서 철마다 다양한 해조류가 수확되고 아니, 어머니, 있습니다. 나 여기 오다가 미끄러진 뻔했어요. 조심해야 돼. 네 야가 뭔데 이렇게 미끄럽대요? 파래 파래 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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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청 좋아하는데 네. 파래. 파래. 옛날 나만 우리 말로 하면 파래. 파래. 네, 파래. 나 저기 입술 파래. 많이 좀 저기 뜯으셨어요? 예. 네, 어디? 그럼 검사해야지. 우와 어머니도 얼마만큼? 많이 했지라. 야 부지런하시네. 이거 네. 우람이 요거 몇만큼? 다 먹지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야. 여기 파래는 진짜 다른 지역 파래하고 좀 다른가 봐요. 자연산이어 갖고 그냥 간장하고 뭐 액젓하고 해서 무쳐도 맛있고 말려서 자반으로 무쳐도 맛있고. 어머니 가시게요. 바다가 내어주는 풍부한 먹을거리 완도의 해조류 음식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와 이게 다 해초르네? 다요 안도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 우와. 자 독특한 향의 청각, 시원한 맛의 세모가사리, 남다른 식감의 모자반과 불뜬 가사리도 보입니다. 아유, 아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똑오똑한 게 미역 씹는 것 같기도 하고 고소하네. 미역보다 더 비싼 거예요. 벌써 비싸고요. 엄청 비싼 거 구하기도 힘든 거 그러니까 눈이 커지셨어요. 근데 이렇게 저기 해조류를 다 말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음식하면 안 돼요? 말려서 먹으면 건 보관하기 좋고 다시 불려놓으면 영양가도 많고 맛이 좋아집니다. 맛은 물론 또 몸에 이로운 효능이 거듭 발견되면서 건강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해초들입니다. 생으로 해 먹게, 무쳐 먹게.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궁금하면 우리 따라 가더라고 어쩌리. 어디로? 맞아 맛있는데 이제 양념거리랑 다 있는 대로 가서 같이 해 먹더라고. 이 진짜 이제 먹으러 가는 거야 어머니. 아 좋아 좋아. 네. 얘들아 햇볕 잘 쏘이고 있어라. 이야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아, 이 평소에 품맛이 할 때보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먹는 게 있잖아요. 자 완도의 깊은 맛 해조류로 만든 무궁무진한 음식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왜 낙지가 야가 쓰여 있네. 왜 이렇게 기절했어요 낙지가? 아이고 이거야 맛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음식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 칼국수 하는 거예요. 오 칼국수. 네. 아 근데 이게 뭐예요? 다시마가리예요. 아 다시마를? 다시마를 말려가지고 마사 이걸 한번 씻어서 말려가지고 완도의 바다에서 올린 다시마를 반죽에 넣고
옛날 방식 그대로 손을